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22년 전에 강남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서민센터 빌딩 구이삼국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배웠던 고등어 묵은지찜을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고등어 3마리 준비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고등어는 생고등어가 최고입니다. 이 생고등어에다가 뱃살에 기름이 많으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아까 아침에 제가 소금 한 스푼하고 식초 두 스푼 해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소금 한 스푼 준비했는데요, 밑간 할 때 사용할 겁니다. 1년 된 묵은지 반포기 준비했고요, 무 한 조각 400g, 양파 중간 거 한 개 준비했고요, 고춧가루 3스푼, 고추장 가득 한 스푼, 소주는 종이컵 반컵 정도 양입니다. 고등어에 소주가 좀 들어가야지만 풍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케첩 한 스푼 사용할 겁니다. 대파 두 뿌리하고 청양고추 다섯 개 사용할 겁니다. 고등어 세 마리라서 청양고추가 다섯 개는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쌀뜨물 종이컵 세 컵 분량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를 밑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밑간을요, 적당량 뿌리면 되거든요. 제가 통으로 찜을 할 겁니다. 옛날에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이렇게 소금간을 해야지 간이 배이갖고 살이 부서지지 않고 탱글탱글 하거든요. 이렇게 30분 정도 절여 놓겠습니다. 양파 한 개 사용하겠습니다. 굵직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무 한 조각 400g 사용하겠습니다. 대파 두 뿌리 사용합니다. 청양고추 다섯 개 사용합니다. 고등어 묵은지찜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쌀뜨물은 종이컵 3컵 분량 480ml입니다. 고등어 묵은지찜에는 이 쌀뜨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린내가 안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3스푼, 진간장 3스푼, 간마늘 2스푼, 간생강 반스푼, 소주 종이컵 반컵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네, 딱 반컵 되네요. 설탕 2스푼, 케찹 1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이 케찹이 들어가면 풍미가 확 살아나죠. 예, 그리고 고추장 가득 한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어주면은 양념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압력솥으로 고등어 묵은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식용유 한 스푼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한 다음에요, 무를 넣습니다. 무가 좀 두꺼워야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묵은지를 또 깝니다. 예, 바닥에다가 묵은지 깐 다음에요, 고등어를 넣습니다. 야, 또 고등어가 엄청 크네요. 안에다가 양파를 이렇게 넣고요, 예, 대파도 좀 넣고 청양고추를 좀 넣습니다. 다시 위에다가 묵은지를 올립니다. 이 묵은지는 국물을 꾹 짜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맛있어요. 양념이 너무 많이 붙어갖고 있으면 조금 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양파 올립니다. 대파 올리고요, 대파는 좀 남겨 놓습니다. 나중에 또 세팅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청양고추 다 넣고요, 아까 양념장 만든 거요 쭉 부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스푼 딱 올리주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뚜껑 닫고 닫힘으로 하고 예, 가스불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스불 켜고요. 이렇게 칙칙 소리가 날 때부터 시작해서 12분만 찌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화력이 세니까 10분만 찌면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압력 봐서 5개 걸고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기다리겠습니다. 12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10분 뜸을 들여야 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예, 에어가 다 빠졌네요. 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짠. 이야, 최고의 고등어 묵은지찜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루 300인분 팔던 고등어 묵은지찜 아닙니까? 전골냄비에다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예, 묵은지 이렇게 딱 하고요. 양파도 좀 올리고. 야, 따 맛있게 됐네요, 진짜. 이것이 이제 2인분 양입니다. 옛날 삼성동에 있을 때 정말 이 고등어 때문에 손님들이 그냥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판매할 때는 이렇게 대파를 올리면 됩니다. 최고의 고등어 묵은지찜 아닙니까? 제가 22년 전에 삼성동에서 빅 히트를 친 고등어 묵은지찜입니다. 손님들도 너무 맛있다고 진짜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거다 정말 맛있다 막 하는 소리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